지적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과 종합병원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의정부 성모병원은 나루토 공동체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한창희 병원장, 김희철 행정부원장, 김영중 대외협력팀장 등 병원 관계자 3명과 나루토 공동체 지강원 원장, 권기한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양 기관은 나루토 공동체 입주자 및 시설 종사자를 위한 의료 지원, 의정부 성모병원 교직원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장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입소자와 임직원분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 기관의 이념과 영성에 부합되는 면이 있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이 좋은 선례가 되어 지적장애인들에게 관심과 온정이 지속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나루토 공동체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1993년 개원해 현재 30명의 지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공동체를 위해 지정병원 협약, 가정간호방문 등 장애인 입주자와 종사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속 있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동체 측은 별도의 협약으로 병원 교직원과 입주자의 상호 교류를 통한 사회공헌, 장애인식 개선 등 두 기관의 필요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기관의 협약은 탈시설을 준비하는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 관계기관, 지역사회의 장애인식 개선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